왜 거룩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의상, 뭐 그들의 습관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제 생각에 음식법 또한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멧돼지 삼겹살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주면 엄청 잘 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은 삼겹살 민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삼겹살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뭐죠? 왜 안 먹습니까? 그죠? 이 돼지는 발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갈라졌죠. 그러나 뭐를 안 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돼지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하죠.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가르쳐서 우리 이제 정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러한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류를 해요. 굉장히 사실 우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만 따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들짐승 그리고 뭐 어류 또 새, 곤충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이제 코셔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코셔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구분해서 먹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조리를 하는데도 주방에 불을 아무나 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켜야 돼요. 주방에 불을 유대인들이 켜야 되고 가스레인지에 불도 유대인들이 켜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음식은 먹지도 않고요. 데워주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한국 음식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 음식을 데워달라고 그랬더니 단호박, 단호박 뭔지 아시죠?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독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예배와 삶에 관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1장에서 7장은 제사, 5대 제사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죠? 번제 그리고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살펴봤고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우리가 위임식을 살펴봤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이제 정결 규례인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이 좀 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나병에 관해서 그리고 뭐 피부병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음식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참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정결 규례는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텐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 아닙니까? 구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죠. 이 거룩인데 레위기에만 거룩이 152회가 나온다고 그렇게 주석에 돼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20%가 레위기에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이 주제예요.
창출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죠? 모든 인류와 그리고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엑소더스. 그죠? 출애굽.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이 주제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레위기는 무슨 책이다? 거룩의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11장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6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러하니 이것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그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제 이러하니라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9절에도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이러하니 이것이니. 13절에도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하니 그리고 이것이니 이것이라. 그리고 24절이죠. 이런 것은, 그랬잖아,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 29절 땅에 기는 들짐승,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도 이는 그래 돼 있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이렇게 이제 6개의 주요 분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육상동물이에요. 육상동물. 여러분 육상동물을 이제 우리가 짐승이라 그러는데, 짐승은 네 발을 가진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수와는 달라요. 야수와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차이를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대부분 짐승들을 잡아먹는 짐승입니다. 야수와 같아요. 그래서 사체를 뜯어먹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야수잖아요. 야수. 그런 거는 당연히 부정하겠죠. 여러분 사자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죠. 사자도 사체를 뜯고 피채 먹으면서 그렇게 피를 쏟아지게 하는 그런 야수잖아요. 야수. 부정한 거예요. 근데 짐승들 중 먹을 만한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피를 뵐 것이. 3절이 뭐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짐승, 여기에 해당하는 들짐승이 소, 그리고 양, 염소,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사슴, 산염소, 산양,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4절에 보면 4절에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다 그랬고, 5절에도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사반이 뭐죠? 사반은 토끼와 비슷한 거예요. 그냥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돼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죽어서 그 죽음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들짐승, 기어다니는 육상의 동물은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류가 나오는데 9절부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생물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 이런 동물, 이런 생선을 먹어야 될까? 그렇지 않은 생선은 외형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면 혐오스럽고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죠? 예, 장어? 없어서 못 먹죠. 너무 비싸고. 근데 장어는 보면은 외형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 이쁘고 그렇습니까? 좀 만지기가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죠. 장어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낙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형상 문제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아주 뜨거운데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그 생물들을 아주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어류도 정결한 물고기가 있는데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류인데 조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 한 20여 종류의 그 조류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사나운 새는 먹어서는 안 돼요. 사나운 새.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독수리, 그죠? 13절. 솔개, 물수리 다 사납잖아.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라는 것은 올빼미와 유사한 조류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는 펠리컨 여러분 아시죠? 네, 부리가 이렇게 큰 거 펠리컨 그게 바로 사다새고 너새도 이게 작은 독수리 종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서는 먹을 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황새도 백로 오디새 박쥐 이런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참새 정도 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한 조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인데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곤충도 거의 먹어서는 안 돼요. 거의 부정해요. 그런데 곤충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은 뛰어다니는 곤충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잘 아시네. 네.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먹었죠? 엄청 고소합니다. 그죠? 저도 기억나는데 메뚜기 튀겨 먹으면 너무너무 고소해요. 그죠?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귀뚜라미. 여러분 귀뚜라미도 깨끗하니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귀뚜라미, 그다음에 팥죽이 이런 것들은 먹어서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것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참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한번 봤어요.
입술에 보니까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 이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대표적인 짐승이 뭘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좋아하는 뭐죠? 개요, 개. 개가 발바닥으로 다닙니다. 그죠? 개가 부정하대요. 이거 개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면 큰일인데. 예? 고양이, 곰, 곰발바닥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발굽이 없고 발바닥으로 소리 없이 은밀히 다니는 동물은 대개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사실은 늑대 종류 아닙니까? 그죠? 늑대과에 속하는데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죠? 그걸 그냥 집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 네. 뭐 저는 뭐 여러분, 기르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 고양이, 곰. 곰을 집에 키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발바닥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이하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특별히 네 발로 다니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쥐라든지 도마뱀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럽습니다. 그죠? 29절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땅에 이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하는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 네, 악어, 뭐 도마뱀, 카멜론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한 것이 많아요? 정결한 것이 많아요? 부정한 것이 훨씬 많아요. 정결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레위기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란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 기준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모른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제의적인 해석인데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대표적으로 뭐였죠? 제물이 양, 그 다음에 소, 그리고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는 것들은 정결한 것이고, 비이스라엘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이든지 아세라라든지 우상에게 드릴 때 바쳤던 동물들은 대부분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타당한데 위생적 해석이에요. 먹기에 부적합한 짐승, 이런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쥐, 도마뱀 기어다니는 거, 여러분 그 동물이 굽이 있어서 이렇게 일종의 굽 발톱이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위생적이래요. 그러나 발바닥으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고 몸으로 기어다니는 이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생충이라든지 세균들을 다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 위생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위생적이지 않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기생충도 많아서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 먹기에 좋은 것들, 먹을 만한 것들은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정하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구분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하셨냐, 기준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답을 44절과 45절에서 찾았어요. 우리 44절과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44절 4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그게 뭐죠? 거룩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구별이 거룩인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예.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는데 이들은 거룩, 구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 어류, 새, 곤충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죠? 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거룩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구분하는 거죠. 그 음식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은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질 못해요. 음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약을 조제해 준 의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떠인가? 내가 지금 고혈압 환자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에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음식을 구분하게 하시고 또 그 음식의 재료인 짐승과
그리고 생선과 어류, 곤충 이런 것들 다 구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과연 이 정결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죠. 정결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신약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음식이잖아요. 음식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꽉 얽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신약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리고 나의 어떠한 시도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씻음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개신교면서 아직도 구약의 이 의식법이나 음식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 예, 안식교예요, 안식교. 안식교인들은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그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뷔페를 제가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진짜 고기가 아닙니다. 가짜 고기예요. 콩으로 만든 고기예요. 고기를 먹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고기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주로 거기에 누가 오느냐? 암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암환자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고기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뷔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식교인들이 고기를 안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안식교인들은 자력구원이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신기해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천국 가려면 또 하나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냐면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물어본대. 너 성품 변화됐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품 변화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품의 변화로 천국 가고 구원을 갖는다면 이건희 목사도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물론 성품이 변화됐지만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모른 거죠. 그런데 자, 잘 들으십시오. 안식교들이 볼 때 동물들도 초식 동물들이 성품이 좋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 먹고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은 성품이 좋지 않죠. 맞죠? 사납죠. 그죠?
동물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생각하는 거.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서 성품을 온화하게 하고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머무려요. 신약, 이 신약이, 그들의 신약이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다릅니다. 이 신약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의 물로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이 없대요. 다 드세요. 너무 많이는 먹지 말고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음식은 음식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할지어다가 축원이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을 말하는 거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먹는가 먹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먹는 거 먹지 않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다 먹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구별되는 거룩한 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의 음식법에 관한 자유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요구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여러분 메뚜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먹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생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해서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 음식법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위생법, 음식법, 정결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먹음으로 아 자유다, 이제는 모든 것을 먹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건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아까 4장 3절 4절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정인들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많이 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시는데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음껏 먹는데 말씀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기만 하면 돼지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꼭 마지막으로 아시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룩을 통해서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이런 정결법, 음식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분투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